그러면 하루에 가장 많이 찍으셨던 게 몇 장 정도 되세요? 장수로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뭐 2,500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장 이제 크게 매출 일으켰던 거는 500만 원. 하루에요? 네, 하루에 돈가스로. 그때는 저희가 5장에 만 원이었어요.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5장에 14,000원까지 올랐는데 5장에 만 원 가격으로 저희가 500만 원이 넘는 네, 매출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하루 종일 돈가스만 드시죠? 네, 저도 하루 종일 만들고 아르바이트생까지 해서 저희가 푸드트럭 한 대 6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키오스크까지 별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때는 손님분들 기다리는 시간이 뭐 1시간 정도는 다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드셨다라는 거는 맛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맛이 없으면 단골이 유지가 안 됩니다. 네. 다섯 장에 14,000원. 소스랑 같이 나가서 바로 집에 가셔서 파티에 드시거나 네, 뭐 현장에서 잘라달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잘라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배한울이라고 하고요. 지금 푸드트럭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경찰 공무원 수험생활을 1년 정도 했었어요. 1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슬럼프가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택했던 게 그럼 노량진으로 가보자. 노량진 학원에 제가 등록해서 한 6개월 정도 또 노량진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이 하나씩 자리를 좀 잡아가는 친구들이 좀 생기고 다음 시험까지 또 준비하기에는 집에서 이제 학원비를 좀 대주는 것도 좀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회사를 다시 다니자. 회사를 다녀서 나중에 이제 내가 벌어서 그때도 이제 내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싶으면은 수험생활 다시 준비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쯤에 이제 정다음 돈가스라는 매장의 점장이 제 친구였어요. 정다음 돈가스가 푸드트럭이라는 하나의 원형 모델을 좀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저희 대표님이 제가 경찰 공무원을 이제 그만뒀으니 장사를 좀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저희 대표님을 찾아뵀는데 제가 생각했던 푸드트럭은 약간 졸음쉼터, 축제, 뭐 행사장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파트 단지로 저를 네, 데려가서 이 푸드트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지나다니는 아파트 길인데 거기에 이렇게 뭐 천막도 있고 푸드트럭도 있고 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신기하구나.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것도 있구나. 최근에 나온 차가 저 21호차까지 나왔고요. 장사가 처음부터 사실 좀 잘 됐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 처음에는 제가 2020년 1월 8일 날 제 사업자 개업일자인데 제가 인수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코로나가 바로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가스를 이제 사먹으러 좀 안 오실까봐. 근데 오히려 외부에서 이제 집합금지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좁은 공간에서 밥을 먹거나 하는 게 좀 코로나 때문에 부정적으로 심어지니까 아파트 집 앞에서 테이크아웃을 많이 해가시더라고요. 푸드트럭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느니까 사람들이 바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가맹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찾아오시고 1년, 2년 지나니까 직영점을 여러 개 좀 하고 싶더라고요. 직영점 푸드트럭을 3대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한 2년, 3년 같이 일하니까 본인들 장사로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호차, 뭐 7호차 이런 걸 다 그 직원들이 인수를 해가고 제 차로 또 17호차를 새로 만들어서 그 차로 제가 열심히 지금 장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 알뜰 장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랑 관리사무소 통해서 장터 계약을 해요. 장터 계약하신 분들 통해서 아파트 알뜰 장터 들어가는 거고요.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제가 영업허가증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집 앞이잖아요. 저희가 돈가스를 바로 튀겨드리니까 퇴근길에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저녁에 바로 저희가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니까 찾아가야 될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길에 지나가시다가 돈가스 푸드트럭이네? 이러고 찾아오십니다. 배달이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저희가 열심히 친절하고 맛있게 해드리는 게 저희의 이제 마케팅입니다. 저희는 입점료 말고는 사실상 따로 내는 비용들은 없어요. 그렇죠. 보통 저희 매출을 보면 100분이 오시면 80분이 저희 단골 손님분들이세요. 매일 같은 장소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알뜰 장터가 열려요. 그 주에 한 번만 열리니까 이제 손님들이 그 주에 이제 그날만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단골 고객분들 방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터마다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일단 매출이 200만 원 이상씩은 나와요. 적게 나오는 곳은 진짜 뭐 8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사이 나오는 곳도 있지만은 아파트도 일반 매장 상권이랑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터 세대수가 크고 규모가 큰 곳에 가면 매출이 더 크게 나오고요. 입점료가 저렴한 대신에 장터 규모가 적은 데 들어가면 그만큼 좀 매출이 적게 나옵니다. 손님분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서 혹시나 저희가 실수를 할까봐 한 분 한 분 저희가 다 번호표를 드려서 번호로 이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시행착오가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푸드 트레일러로 만들었던 게 제일 큰 시행착오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푸드 트럭이다 보니까 제가 뭐 영업허가증이나 뭐 사업자 등록증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집에다가 소매업으로 등록을 해서 그걸로 뭐 카드 단말기를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푸드 트럭도 영업허가증으로 이 아파트 알뜰장도에다 내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이제 푸드 트럭으로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배울 때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점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사실 요 직업은 처음이었고요. 처음에 제가 경찰 공무원 그만두고 제가 푸드트럭을 한다 했을 때 주위에서는 경찰 공무원 한다더니 이제 뭐 실패해서 길거리에서 토스트 팔거나 떡볶이 팔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떤 제 친구들은 뭐 아니 너가 장사 한 번도 안 해보고 요 직업도 일을 안 해봤는데 무슨 돈가스 푸드트럭이냐 이러면서 되게 웃는 친구들도 좀 있었고요. 원래 정다음 돈가스라는 이제 돈가스에 대한 레시피나 경험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푸드트럭 직접 끌고 나가면서 기획을 하면서 만들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접목이 돼서 제가 요리 경험이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가지고 맛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맛을 내고 품질을 유지하고 잘 튀길 수 있게 이런 기초적인 매뉴얼들을 다 저희가 정립을 해놨어요. 저처럼 사실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그냥 공부만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큰 무리 없이 시작 가능하십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오해를 받는 게 세금을 내고 하냐, 불법을 하는 거 아니냐, 푸드트럭 돈가스 얼마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안 내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영업허가증도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세금도 많이 냅니다. 예전에 사실 노방이라고 하죠. 일반 길거리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는 영업허가증 자체가 안 나와요. 그분들은 이제 뭐 카드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자로 이제 경유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는 푸드트럭도 옛날에 초창기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아파트에도 영업허가증이 나오고 사업자 등록도 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금적인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되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이 번 만큼 많이 냅니다. 제가 4년 동안 어쨌든 푸드트럭 운영하면서 되게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아파트 알뜰장터에 푸드트럭이 이제 거의 제가 초창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푸드트럭을 희망하시는 분들, 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축제나 뭐 행사 이런 분들이 좀 쉽게 푸드트럭 창업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실제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자기 원래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푸드트럭을 하러 오셨을 때 그에 대한 시행착오가 좀 없도록 제가 겪었던 일들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고 정다음 돈가스 아니더라도 네. 문의 드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남겨진 저희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연락을 주시면은 뭐 기초적인 사항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시다가 창업자가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창업하신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본업을 바꾼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 이제 푸드트럭 카페나 이런 데 보다 보면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원래 내가 직업이 이건데 부업으로 푸드트럭을 좀 해보고 싶다, 퇴근하고 뭐 하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지만 리스크를 줄이기에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느 일이든 시작을 하면 그 일에 이제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해야 저희가 살아남고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길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면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푸드트럭을 이렇게 시작하시더라도 길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디에서 장사를 하고 어떤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고 얼만큼의 수익이 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실패 없이 창업의 성공으로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